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 것은 대변전데요. 재력이 30만, 13만 3천이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지요. 저는 대변전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트 효과가 뭔가 잘돼 있는 듯한 느낌이 좋습니다. 네네. 일단은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이 데몬 어벤저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카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템을 바꿀 시기가 온것 같은데, 방어구 무기들이 대부분 70% 떡작이라, 뭐부터 바꿔야 될지 감이 안 옵니다. 여기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쿠왕 마저 하는 게 좋을지, 템부터 맞출지도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는 상대적으로 쉬운 카볼킨까지는 가능합니다. 카망바는 커니 안 돼서 못 잡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십니다. 아, 체력이 13만이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자. 9% 주얼링. 마이서링. 세트 효과죠, 이게. 대변절 같은 경우는 아마 2세트 해가지고 마이셋 효과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좋다. 생각해보니까 마이서 이어링하고 이렇게 세트 효과가 장난 아니네. 다음은 크리니 크리티컬 확률을 했군요. 90% 맞춰놓은 거 보니까 쓸샵하고 같이 하려나 보네. 다음은 12% 자리고 위안이 비아의 반지 체력 2520 2520 12% 055에 뎀뎀아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있네. 그지? 데미지 같은 경우 사냥할 때 좋지만은 이 옵션은 공격력 한 4%의 느낌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나요? 보스 잡을 때 약간 그렇다고 합니다. 이해하셨겠지요? 06%보다 보스 잡을 땐 못하다. 다음 카오스 온테일의 목걸이 다음은 맥커네이터 죽어있군요. 아, 근데 전체적으로 다 에디가 없네. 9% 3150 1980 18% 더 됐나 보군요. 1800에 12% 2700 9% 쓸만한 하이퍼바디 HP 6% 좋습니다. 9%에 2100 좋습니다. 1680 마이스터 숄더 다 자기 안돼 있네. 이어링 15% 방무 힘 HP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에 잠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공 데미지 HP 1680 뭔가 되게 낮은 것 같아. 1680은 3세트 효과로 최대 HP 15%를 획득하고 있지요. 9% 아, 고객님께 추천드릴 수 있는 상품 뭐가 있을까? 아, 이거 바꾸는 거 모르시는 거네. 클릭하면 바뀌는데 아시죠? 오케이. 링크도 한번 볼까요? 그냥 다른 거 키우고 계셨나? 안 들어가 있네, 관련 쪽은. 고객님께 추천드릴 수 있는 상품으로는요. 일단은 젬팩업을 좀 해주시는 게 마무리 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슬롯강화 있는데 슬롯강화 하시지. 슬롯강화 이거 하시고 그냥 아무거나 하고요. 그 자리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이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강화돼 있으면 이리로 바뀌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슬롯 강화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죠? 그렇게 일단은 해가지고 유동적이게 강화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고객님께 추천드릴 수 있는 상품은 이제 정형화가 돼 있다. 기본적인 이제 템셋 구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과 똑같이 추천드리는 상품은 AD 한 줄보다는 AD 두 줄에다가 30% 완작에다 이런 사은품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쉽지 않겠다는 단점이 있죠. 이왕이면은 다 완작하여지 되어 있는 거를 추천드리는데요. 이제 세트 효과를 어떻게 할지부터 좀 정형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견도 저와 같나요? 여기서 에디 한 줄 들고 온다고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요. 고객님이 이제 매수를 얼마나 할지 돈에 따라서 이제 세트 효과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금이 중요하죠. 제일 좋은 거로는 아케인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할 순 없잖아요. 그죠? 넓은 리턴작과 이런 게 막 할 순 없으니까 자본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추천드리는 세트 효과를 이제 저도 대변전 잘 몰라가지고, 근데 대변전 앱솔 많이 끼던데 보니까 뭐가 될까? 대변전은 오앱솔. 근데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이 문제지 사실. 저 오앱솔 갔어? 그럼 2만이네? 이렇게 그냥 가면 되네. 엠볼 요요. 방몽에다가 HP6%. 뭐 큐브가 돈이 많이 나가니까. 현재 거기 안 하려고. 4강 사냥이 좀 대강 된다면은 천천히 돈을 모아서 방몽 두 개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에디 공식 하나 단다고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지고. 무기력부터 사냥 위주로 좀, 이거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 공포 위주의 템세팅을 일단 먼저 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사냥은 될 거 아니야. 사냥 열심히 해서 그 돈을 모아서 하나씩 크게 맞춰 나가는 방식 괜찮지.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처음에 공포 위주로 템세팅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냥 다 바뀌면서 방어구들도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리모델링 하면서 하는 게 제일 괜찮지 않을까? 네네, 고객님 이 상품 어떻습니까? 추천드리고 있는 상품입니다. 공포 위주의 템세팅을 한 뒤 네네 어떻습니까 고객님? 자본에 따라 템세팅 달라질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무기류가 제일 먼저가 좋긴 해요. 세터 효과를 어떻게 갈지부터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 유니크 공포라든지 뭐 레전더리 공포라든지 해가지고 사냥 위주의 템세팅 한 다음에 돈 바꿔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세트 효과를 어떻게 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뭐 말하잖아요. 무기를 먼저 바꾸는 게 제일 좋다. 근데 무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보조하고 엠볼을 뭐 공포로 바꾼다든지 옵션 안 띄워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앱솔 가면 공포 위주로 일단 템 세팅 적당히 해놓고 나머지를 이제 하나씩 사들여오는 거죠. 열심히 사냥하면서. 그것도 제일 좋아 보여요. 그리고 심볼 열심히 올리시면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네요. 강화 꾸준히 해주시고. 아무리 돈이 많이 든다고 해도 심을만한 집 배가 없지. 방어구 앱솔 무기 유닛 공포 앱솔. 그런 식 좋죠. 그리고 사올 때는 이제 좀 오래 걸리더라도 이왕이면 깔끔하게 되어있는 걸로 사오는 게 좋죠. 아니면 길게 갈 거면 이제 15성 이벤트라든지 16성 이제 100% 이벤트 두 개 같이 이용해서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은 앱솔로 가졌을 때는 터졌을 때의 리스크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완제품 사는 거 추천드리긴 하죠.
에디요 저 얘기했잖아요. 에디 두 줄에 추업충이라고. 에디 두 줄에 추업충이라고. 그걸 선호합니다. 네네. 에디 두 줄에 추업충입니다, 저. 아, 됐나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깔끔하게 해결됐다고.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아, 맞아.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